이럴 때 대표님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우선은 일단 노후된 물건이 있다. 예. 노후된 물건은 이제 묻어놓을 거죠. 네. 예,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노후된 물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수익은 수익은 있는데 그 시세 차익은 별로 없어요. 수익이라는 건 이제 월세 수입이다, 그죠? 예. 월세 수입은 있는데 시세 차익은 별로다. 예. 별로다. 자, 그러면은 이 시세 차익이 있냐 없냐? 그럼 노후된 물건이라는 거는 뭘 보고 사시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에요? 예, 노후된 거는 시세 차익은 있는데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전세로 해가지고 묻어둬야죠. 그거는 수익이 발생은 안 하고 이제 예. 그거는 뭐한 10년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럼 전세로 빼면은 투자금이 다 빠지나요? 거의요. 거의 빠진다고 거의 봐야죠. 빠지는데 시세 차익이 있다 이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내가 수리를 들어가면은 한500 정도 들어가는 돈이고 내 돈. 그래도 전세 내려면 수리는 좀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시세 네. 차익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냐? 이거는 얼마고 이건 얼마냐에 따라 해야 지금은 요거는 선택이 있죠. 묻어둘 거는 지금 당분간은 한 3천 정도? 2천에 2,500에서 3천을 생각하거든요. 네네, 요거는요. 지금 요거 월세는 내돈 그래도 한500 들어가고 한30 수입 남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은 그저 1,000만 원 봐요. 1,000만 원도 안될것 같아. 네. 내가 이거 저 경쟁하려면요. 그럼 몇년 동안 묻어 놓으실 거예요? 뭐 이거 저저이 노후된 월 물건은? 노후된 거는 개발될 때까지 놔둬야죠. 그게 몇 년일까요? 10년이 될지 뭐 모르지요. 그거는 난 하여튼 최소 10년을 봐야지요. 그거는. 자, 그럼 최소 10년은 된다고 보면 이거는 그 사이에 상승이 여력이 있어요? 아주 폭이 작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폭이 작고, 요거 시세 차익이 현재 작은 건 상승을 어느 정도일까요? 10년이라면. 얘는 원룸이라서 상승폭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 시세 차익이. 원룸이구나. 예. 요거는 요거는 이제 방이 3개짜리. 빌라? 예, 빌라. 땅 평수도 괜찮고. 어디에 있는?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절 있는데 절 근처에 그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절? 한번 내가 예, 금년사라고 부산에 그때 그 대표님 거기 일종일 해가지고 막 계산하셨잖아. 땅 평수하고 높이하고 그 물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그때는 괜찮다고 하셨죠. 좋다고. 좋다. 예. 자, 보면은 일단 원룸은 시세 상승은 없어요, 그죠? 예. 예. 그러나 만약에 30씩 남는다면 1년에 360이에요. 예. 곱하기 10년이면은 3600 보는 거네. 이것도 근데 대단하네. 요거는 전세 빼고 내비두고 현재 3000이지만 10년 안에 상승이 얼마 있을까 모르겠다라는 건데. 그죠? 예. 근데 이 원룸도 시세 상승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요걸 산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안쪽이나 이득을 본다면서요. 예. 그러면 4600 보는 거네. 예. 요거는 그냥 이 3000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 그렇죠. 그죠? 이건 아주 느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비교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요것도 투자금이 없고, 네. 요것도 투자금이 한500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얘는 수리할 필요가 없고 아까 그거는 전세 내려면 내돈500 투자해야 돼요. 아, 요거는 그래도 500이 투자되고, 예, 전세금으로 수리비. 하면 다 빠지지만, 예. 그 다음 요건 아예 원래부터 투자금이 안 들어갈 정도예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사겠는데? 월세 수입이요. 네. 어차피 들어간 돈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게 상승이 아름답다 그러면 요것도 투자할 것 같아요. 근데 상승이 아름답지 않은데 현재 3000이야. 그러면 급매로 날릴 수 있죠. 그래서 급매로 날려서 한1500 번다 그러면 요것도 나쁘지 않죠.
그죠? 예. 10년을 들고 있겠다고 하기에는 매력이 없으면 이거는 10년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오를 수 있는 폭이 뭐 현재 사자마자 3천이면 사자마자 싸게 해서 한 1,500만 원만 벌고 날려버리면 요거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딱히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거는 비교보다는 공존의 문제가 아닐까요? 공존. 그렇지. 왜냐하면 요것도 500 들어가고 요것도 그뭐 들어간 돈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예. 보안 씨가 그때 한 500인가 모아놨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500 가지고 요둘 중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태기를 마음이 드는 거죠. 그쵸, 그거죠. 근데 이제 그 입찰하고 나서 잔금 치를 때까지만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것도 500, 요것도 500이면 둘다 사지 뭐. 그래가지고 1,500은 빌리에다가 갚으면 되잖아, 빼서. 또 시험에 들게 만드네. 아니, 항상 이런 거예요. 예. 지금 그 거의 다 이런 거야. 이거 이제 자본 운용이죠. 예. 자본 운용법인데 이게 이제 자본 운용법이잖아요. 일단은 자본 운용법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내 돈이 요만큼 있으면 요거 가지고 예산 짜지 말라는 거죠. 응? 네. 예. 요거 가지고 예산 짜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요게 예산이면은 요렇게 생기는 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여기까지가 예산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항상 사람들 이게 호주머니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플랜을 짠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그 아들을 장가 보낸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나한테 통장에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 안에서 애기한테 뭘 해줘요? 아니면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해줘요? 카드 긁어서 빌려서 또더 해주죠. 그렇지. 이거는 소비죠. 예. 이거는 돈 버는 투자잖아. 소비했다도 카드 긁어주는데 왜돈 버는 거야? 카드 안 긁어. 맞죠? 네. 아니 이때쯤 되면 막 탄성이 탁 튀어나오고 막 눈물도 와 우와. 그리고 막 그래. 우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복선 씨는 도대체 어딜 보고 있는 거야? 검색하고 계시죠? 뭔가 딴거 아니요. 보고 있어, 딴 거. 지금 뭐 하냐면, 저기 뭐야, 견적서 저기 라인방에 던져주려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최근에 그 제가 가끔 얘기했던 히트앤드런 있잖아요. 예.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건데 뭐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되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이제 아이비 과기사가 아이비 파크를 살때 아이비 타운인가? 네, 아이비타운 이거 할 때도 돈이 별로 없었지? 없었어요. 애둔 긁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애기들 돈이 들어갔어요. 알겠어, 보아 씨? 예.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애기들 돈이 들어갔죠. 처음에는. 예. 그러고는 이거를 월세를 빼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뭘 봤어? 맛을 봤잖아. 두 번째 이제 어디죠? 명가 마을 명가. 갔죠? 명가마을 할때 혹시 돈 얼마 있었어? 명가 할 때, 그때도 돈이 부족해서 애들 돈또 긁었어요. 이때 들어간 월세가 나와서 애들한테 줬다가 다시 여기로 나왔는데 아이비는 한 개죠. 네. 요거는 세 개다 이게. 근데 이 기간과 이 기간 텀이 두 달이 안 되지. 그쵸. 그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물건 할 때도 돈이 없었는데 월세가 나와서 애들한테 돌려줬다가 두달안 돼서 오는데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를 도전했다 이게. 그죠?
근데 이때도 돈이 역시나 없었어. 그죠? 네. 심지어는 대출도 이틀 전에 됐지. 네. 아, 맞아요. 그죠? 부랴부랴 급하게 됐어요. 무려 30일 동안 탱자챈다 놀고 있다가. 왜 그러셨어요? 아니, 직원들이 난리도 아니었었어. 이상한 거막그 대출해 오고. 내가 며칠 전이었지? 불과 이틀 전이었지? 3일 전이었나? 3일 전. 그래가지고 오전에 커피 마시는데 무슨 조건을 들어보니까 어이없는 조건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시 조사해. 해가지고 그날 해서 바로 다음날 자서했죠? 그죠? 네, 맞아요.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보아 씨 보시면은 이때도 돈이 없었어. 뭐 500이나 1000이나 뭐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명가마을의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명가마을이 보증금이 3,040을 얘기했었는데, 아니 아니 뭐요?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이,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650이었나? 아, 6500에 9500 썼나? 명가요? 예. 잠깐만요. 3,899. 3899? 잠깐만요. 600만 원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 개가 들어가면 1800이 들어갔던 거예요. 네. 보안 씨 아시겠어요? 예. 아예 이 보증금도 거의 없었지. 보증금은 누구 돈으로 냈어? 보증금은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빌려온 돈이 있어갖고, 내 돈이 있어서 충전자한테도 꺼졌잖아요. 아, 맞아. 이거 빌려온 돈이다. 오라버니한테. 오. 보아씨 빌려오는 거예요. 예. 내돈 없었어요. 근데 이 중에 충전이가 입찰 당일날 안 본다 했어요. 당일날 대구에서. 네. 근데 회사에서 내가 딱 그랬죠, 과기사한테. 돈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넵. 충전이가 빌려서 보증금 불려가지고 잡은 거예요. 자, 보안 씨는 아. 500 들고 있지. 예. 충전이는 600이 없어가지고 안 한다는 걸 빌려줬어. 그래서 아, 대단하십니다. 지금도 200만 원 미수예요. 대단하셔. 자, 우리는 회사의 직원을 이렇게 사랑한답니다, 보아 씨. 진짜 아, 사랑하시네. 돈 빌려줘 가면서 입찰시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옛날에 내가 그 과거에 직원들 욕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승천 씨. 응. 안 들어봤어?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많이 들었습니다. 자. 네네. 입찰 보증금까지 빌려주면서 돈 벌게 해주는 사장이 욕을 할 때는 누가 나쁘겠어? 딱 직원이 한 나쁜 남지. 놈이죠. 그러면 직원이 당연히 나쁜 거죠. 직원이 나쁜 거죠. 아니, 세상에 누가 입찰 보증금까지 빌려줘가면서 작업하고 야, 해, 이런 데가 어딨어? 그러니까요. 이때가 소영이가 입사한 바로 며칠 후예요. 소영이도 안 한다는 걸 해라. 해라.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평섭이도 하나 해주고. 자, 여기서 포인트. 과기사가 이 돈도 빌려온 돈이었다. 충전이는 없는데 빌려줘서 했다. 자, 500은커녕 이론도 없었어, 이때.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과기사는 요두개새 빠졌어요. 두 개. 두개 빠지고 한개 남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돈이 이제 여기서 앵꼬잖아. 지금 봐봐, 앵꼬야. IB에서 명가까지 두 달이에요. 맞죠? 예. 그 다음에 거원이 11월 말이었어. 11월 30일하고 12월 5일이었어. 거원이. 우선 거원빌라 할때 명가가 빠진 거 아니었죠? 아니죠. 자, 거원이 거원빌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명가 아니요? 모르겠는데? 우리가 거원을 먼저 저기 내려가다가 명가를 보고 내려갔잖아요. 입찰 보러 가면서 조사를 11월 말하고 12월 5일 그 사이가 명가예요, 그러면? 내려. 네. 모르겠다. 나 하여간
고은빌라 돈은 뭘로 냈어요? 고은빌라 그 돈도 제가 그 오라버니한테 빌렸던 돈, 대표님한테 킵했다 있던 거. 이것도 빌려온 돈 있잖아. 네, 저는 다 갖다 빌려다가 한 거예요. 자, 이게 빌린 거예요, 보아 씨.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은빌라 하나는 1월 30일 날 잔금 치르고 2월 10일 날 계약됐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아요. 그래서 6,500 벌었지. 예. 자, 이 과정을 보세요. 몇 개월이야? 한 5,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 근데 돈이 거의 없어 다 빌려온 거야. 응? 자, 그냥 빌려왔는데 왜 이렇게 빌려올 용기가 있냐? 자, 그러면 보세요. 보세요. 잘 봐야 돼. 이 돈이 6,500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알아, 지금? 어디로 들어갔을까? 지금 저 로얄. 로얄 보증금 6,400만 원이 들어갔어. 대박 대박.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는 일이 벌어져. 다 막혀요. 막히는 일을 이사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와. 돈을 갖고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 근데 이게 네.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돈이 없으면 그거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을 예산을 잡고 한 일이란 건 단 한 개도 없다 이게. 그냥 물건이 있었고 하고 싶었고 돈이 됐을 뿐인 거죠. 되게 중요한 이치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특이 뭐가 있었다? 물건이 있었다. 맞죠? 보아 씨? 예, 물건이 네. 있었다. 그것도 하고 싶었다. 두 가지가 작동하는 거야. 하고 싶었어. 물건이 있었고 하고 싶으니까 돈은 준비된 게 아니고 어디서 온 거야. 지금도 보면 이 짧은 어떤 에피소드 중에서 어떤 돈을 조건으로 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물건이 자꾸 왔고 우리의 마음이 스톱하지 않더라. 자, 스톱을 안 했던 이유는 뭘까? 좋았어. 물건이 좋다는. 그렇지. 바로 이겁니다. 보아 씨.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보아 씨가 고민한 요 두 개의 물건은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보아 씨가 물건이 있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돈으로 고민 안 하거든. 응? 근데 이 물건을 두 개를 들고 내가 이렇까 저렇까는 돈을 들고 500을 가지고 뭘 할까를 고민한 거지. 물건이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 아니다. 이게 뭔가 일단 500이 있는데 한 몇 달 쉰 것도 갖고 아 이거 나도 한 방 날려야 될 텐데 조바심도 좀 나고 하면서 안 좋은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대로 물건이 있고 하고 싶어서 좋은 마음이 막 생기면 500까지 고민 안 한다니까. 오케이. 이게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법. 그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 차를 산다. 근데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예산이 고민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 말어. 이건 뭐야? 내 마음속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렇지. 사 말어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가 썩 마음에 든다가 아니고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야.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딱 진짜 하고 싶어 그러면 딴 거가 안 보여. 그래서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이 사고 싶어. 현재 나의 조건 같은 거안 따지고 무리해서라도 사고 싶어. 그 마음이 든다. 예를 들어. 그 마음이 들죠? 그럼 그건 좋은 거야. 좋았을 때 본인들이 고민을 안 해요. 근데 고민을 하죠. 입찰가를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8,700 쓸까? 8,300 쓸까? 뭐 이렇게 고민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놓쳐도 네. 된다라는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야.
근데 저는 지금 요둘 중에 한 개를 무조건 들어갈 생각인데, 무조건? 예, 요둘 중에 한 개. 자, 무조건이면 500 가지고 아까 하는 330 들어온 거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오케이? 예. 만약에 아까 그 3천만 원 차익이 있는 거가 있다 했죠? 예. 자, 이거는 노후됐다 했죠? 예. 그리고 올해 보유해도 막 크게 상승할 것 같지 않다 했죠?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내놔도 급매로라도 잘안 나가겠지. 네. 상식적으로 노후돼 있고 갖고 있어도 막 오를 것 같지 않은 지역이라면 요즘 같은 불경기, 코로나 경기, 그죠? 네, 이그 경기 생각했어요. 때 네. 이거를 3천 차익을 1,500이나 1,000만 원 보고 넘기면 몰라도 잘 넘기긴 힘들 거고, 그렇다고 이거를 10년간 들고 있기에는 많이 오르지도 않을 것도 그것도 아닐 것 같아. 그러면 당장에 투자해서 20이든 30이든 20이든 나오는 이 물건이야말로 진짜 물건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요즘 오늘 제로금리잖아요. 이제 제로금리. 요즘에는 아. 아까 신문 보니까 1,0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1년에 8만 원 나온대요. 야. 그러니까 1,000만 원에 1%면은 연간 10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1,000만 원 맡기면 1년에 8만 원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1,000만 원 가지고 보아씨 월20 나온다며. 그럼 240만 원 나온다? 그죠? 그러면은 은행에 넣는다고 보면 240만 원이면 요거에 30배,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놔야지 240이 나와. 네. 그러니까 차라리 20만 원 나오는 이 물건이야말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재테크 고수보다 스파레 주생이 더 고수인 거죠. 어? 맞네요. 맞아요.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무슨 증권 삼성경제연구원 백날 들어가 봐도 어? 수익률 우리 20% 30%는 못 만들어. 그놈들도 무슨 재주로 만들어 이거를. 우리나 되니까 만들지. 환상적이죠? 서울대 아니라 네. 하버드 나와도 안 돼. 하버드 나와도 우리하고 안 돼. 이런 수익률은 못 따라와. 뭐 70% 80%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자, 일단 보아 씨 아시겠죠? 두개 중에 네. 무조건 월세 나오는 걸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유는 간단.